아메리카노 두 잔이요. 저희 아메리카노. 사람들은 바리스타를 아주 쉽게 생각한다. 아무도 몰라준다. 나도 알고 있다. 5번 카이 도우션이다. 12번 캐리엠 파카마라 내추럴 괜찮으셨다. 여보세요? 제 여기. 다름이 아니고 다음 주에 브러스컵 대회 나간다. 어? 커피에도 대회가 있나? 그거 그냥 핸드드립 대회 같은 거다. 뭐고? 커피 잘 타주면 돈 주나? 이거 잘하면 세계 대회도 나간다. 국가대표 선발전이다 이거. 와, 국가대표? 1등 하면 뭐 좋은데? 1등 하면 진짜 장난 아니지. 이 사사세 스틱 테치카치야 전주현 바리스타님, 니 모르나? 누구? 세계대회 우승한 사람들이다, 그거. 아, 그랬나? 1등 하면 한턱 쏴래.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해도 내 친구들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무도 모른다. 사회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무도 모른다. 일단 사람들이 직업을 갖는다라는 거에서 두 가지 이제 목적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생계 유지를 위해서 수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일이 좋아서 즐거워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리스타는 후자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바리스타라는 직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수익이 되게 낮은 직업이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에 대한 인식 자체도 진입 장벽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직업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만족감을 얻으려면 자기가 자기 일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고 자기 일에 이제 자부심을 가져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스스로의 만족감을 찾아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가지는 인식 자체가 서비스업이고 언제든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사회가 이제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타인의 시선을 받아서 신경을 안 쓴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얘기가 들리고 그런 인식에 대한 어떻게 보면 처우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스스로 이제 생각했던 게 이제 무너지고 바리스타는 최저시급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상충되면서 되게 좀 지속하기도 힘들어지고 전문성을 점점 잃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대구에 5년 후에 랜드마크를 지을 겁니다. 그리고 커피로 예술을 후원하는 기업이 되어갈 겁니다. 처음에는 7년 후에도 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람들이 헛소리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있고 조금 더 이것들을 실현할 수 있을 만한 기반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모두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다. 향미랑 비슷해서 이어졌던 게 자문 같은 느낌도 여기서도 산미가 나오긴 하는데 과하게 스트레스 결 팡팡 터진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이런 느낌 때문에 차랑 잘 어울러진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대회니까 그런 노트들이 이제 명확해야 되는데 명확하고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노트들이 많아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블랙로드 커피 바리스타 장재혁입니다. 저는 굉장히 내향적인 성향인 INFP입니다. 하지만 제가 일하는 곳은 손님과 소통이 주가 되는 바 형태의 스페셜티 매장입니다. 항상 호스피탈리티란 한 발 더 다가가는 것이라 생각하며 저는 바에서 외향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즐겁고 오래 지속할 수 있을지
반갑습니다. 블랙로드 커피 바리스타이자 브루어. 반갑습니다. 블랙로드 커피 바리스타 장재혁입니다. 저는 굉장히 내향적인 성향인 INFP입니다. 하지만 제가 일하는 곳은 블랙로드. 하지만 저에서는 외향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얻는 만큼 남은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커피 한 잔을 많은 대화를 원하는 손님들도 있지만 커피 한 잔을 집중하는 추가적인 기계는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이 이 대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은 약 80여 명의 선수가 예선전을 치르게 되고요. 여기서 상위 24명이 준결선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오픈 선수의 최종률로 날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날 지탱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이, 반갑습니다. 블랙로드 커피 바리스타이자 커피 브루어 정재입니다. 저는 굉장히 내향적인 성향 INFP입니다. 하지만 제가 일하는 곳은 손님과 소통이 증가되는 파이어데이 스페셜티입니다. 항상 호스피탈리티랑 한 발 더 나가가는 것을 생각하며 바에서는 내향적인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즐겁고 오래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작년에 재배가 된 커피는 잘 익은 체리만을 선별하여 손으로 왜 이렇게 안 나와? 리더씨 나온다 했다가 대화 어? 나왔습니까? 어? 나왔습니다 없습니다. 어? 없다고? 내 시연은 이제 시작이다. 진짜 무대는 여기니까. 직장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다. 가치관을 공유하고 하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 우리는 함께하고 있다. 괜찮다, 재혁아. 내일 또 나을 거가. 하는 데까지 해봐야죠.